아니면 좀 이따 나갈게.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3월 19일 흑성산 동편으로 올라왔어요. 자, 바람은 북서풍인데요. 동편으로 올라왔습니다. 동풍 이륙장이 이륙 조건이 좋기 때문에 좀 넓어요. 그리고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12시 전에는 여기 동풍이 항상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풍으로 바뀌더라도 열바람이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12시 전에 이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오늘은 이륙을 하려고 동편 이륙장으로 왔습니다. 북서풍이면 서풍 이륙장으로 가야 되는데, 서풍 이륙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륙장이 협소하고 좁아서 이륙 실패를 많이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륙해 가지고 바람 바뀌면은 바뀌는 대로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9일이면은 열이 한참 좋을 때에요. 3월달이 아주 기운이 기상에 바로 묻어나기 때문에 거칠지만 그래도 다이나믹한 비행을 좀 할 수 있고, 고도도 내륙 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서해안 해안가 쪽으로는 이제 해안가 쪽 가까이 있을수록 고도가 잘 안 올라가다가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고도가 잘 올라가죠. 3월 달에는 좀 열이 좋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하고 그래서 열이 좀 세요. 세가지고 비행할 때 조금 신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안전을 생각하면서 비행을 해야 돼요. 항상 봄에 좀 사고가 좀 많이 나는데 또 재미있는 비행도 봄에 많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재밌게 하려면은 또 조심하고 조심하려면은 이제 사고 없이 잘 비행을 하려면은 꾸준히 비행을 해서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비행을 꾸준히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고 없이 비행을 꾸준히 이렇게 잘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후달리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비행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취미 같이 병행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비행을 하려면 비행에만 오로지 할애를 해야 그나마 비행이 재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내 선웅이가 바람이 올라올 때 이륙을 합니다. 아주 잘해요. 젊은 피라 그런지 감각도 좋고, 비행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좀 멀리서 매주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해요. 지금 배풍도 들어오고 바람이 기본 풍향이 동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슬슬 서풍으로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자마자 빨리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형님들은 이제 서풍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저기를 하는데, 동풍 올라올 때 나가면 되죠. 나가서 벌판 쪽으로 나가다 열 있으면 잡으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그때서 저 서풍 이륙장으로 올라가면 되지.
완전 서풍으로 바뀌었다. 완전 서풍. 자, 글라이더 뒤쪽에서 바람이 네, 들어와요. 글라이더가 펄럭여요. 지금 윈드색이 뒤쪽 외로 바람 방향이 돌아 있습니다. 네, 반대 방향에서 이제 이제 바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죽는 타이밍에 또 열바람이 살짝 올라올 때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 잘 잡고 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빨리 들어도 글라이더가 안 올라오니까 나가기가 힘들어요. 여기 동풍 기본 방향이 서풍인데 동풍에서 이륙할 때는 무조건 12시 전에 빨리 나가야 유리합니다. 빠를수록 이륙하기가 쉬워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서풍으로 완전히 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남풍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제 서풍에서 남풍으로 완전히 기다렸다가 한 방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빠르면은 옆에서 불거나 뒤에서 불면은 글라이더 압이 안 차기 때문에 이륙하기가 힘듭니다. 요때쯤 서풍으로 이륙장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바람은 잘 들어오는데 바람이 약할 때는 도약거리가 안 돼서 또 거기는 또 힘들어요. 또 바람이 셀 때는 괜찮은데 약할 때는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지금 들었는데 글라이더가 앞도 안 차고 해서 들었다가 이제 놓을 때 그때 바람이 항상 잘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배풍으로 바람이 바뀌었고요. 이제 서풍 북풍 이제 북풍 서풍으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서풍 갈 준비하고 내 것만 펴줘. 지금 아마 제가 여기서 잘 나가면은 다른 분들도 줄줄이 나올 거예요. 타이밍 봐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못 나가면 서풍으로 이제 다들 갈 수도 있어요. 어제는 토요일은 비행을 안 했어요. 어제 토요일은 여기 나왔는데 서풍이었는데 바람이 좀 셌어요. 근데 이제 현지 팀에서 좀 먼저 올라가 가지고 오전부터 쫄 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도가 안 올라가고 바로 돌아 나와서 동편에서 착륙을 이렇게 줄줄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착륙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고도도 안 올라가고 바로 다들 천안 현지팀에서 돌아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영양가 없다 하고 우리는 바로 밥 먹고 일요일을 기약했습니다. 어제가 날이 좋았으면 우리 주말 비행자들은 토요일날 날이 좋아야 맘 놓고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일요일은 조금 몸을 사립니다. 저부터 북풍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게 선웅이 어디 갔어? 동풍으로 바뀌면은 못 올라갔어? 네, 저 돌아갔어요. 살짝만 바뀌어도 들어서 나갈 거예요. 자. 돌았습니다. 바람이 열바람 올라올 때 타이밍 잘 맞춰서 이륙했고요. 오른쪽 브레이크를 꼬인 거 바로 풀고 지금 기본 방향이 서풍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강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륙한 막내는 지금 이제 이 작은 능선 뒤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서풍이기 때문에
지금 저 있는 쪽에서는 저기 계속 하강되기 때문에 예, 반대편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마지막 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착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클링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륙하자마자 상승이 마지막 능선에서 지금 잡았어요. 지금 머리 위에는 일찍 저기 현지 팀에서 11시 반 이전부터 이륙하신 분이 지금 고도를 잡고 계속 동편서편 왔다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거 보고 저도 동편에서 이륙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열이 네. 계속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막내 선웅이가 마지막 능선 끝에서 저 정도면은 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가 바로 위고 고도도 높지 않고 그래서 멀리서 와가지고 쫄으면 마음 상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서클링을 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안 까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됐다 살았다. 요 능선 위로만 올라오면은 웬만큼 비행을 잘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고도를 지금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바로 아래는 핏볼이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봄이라 그런지 아주 열이 좋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은 있네요. 구름 한두 점은 있네요. 이게 뭉게구름이 아니고 흩어지는 구름인데 거의 구름이 없습니다. 야, 이럴 때는 이제 구름이 좀 있으면 항상 우리가 비행할 때 정보가 되고 비행하기가 좀 쉽고 열 찾는 게 좀 쉬운데 이럴 때는 감각만 가지고 바람 방향과 햇빛의 위치 그 다음에 지형 지물 이것만 보고 이제 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행하기가 좀 까다롭죠. 요런 날은 초보자들은 초중급자들은 좀 애매하죠. 비행하기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이런 날도 비행을 잘 합니다. 매주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도 서클링도 잘하고 다 잘해요. 자, 저 봄이라 열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글라이더를 이제 그만 타야 되는데 바람이 숭숭 새고 있어요. 지금 글라이더가 이제 방수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봄에는 열이 빵빵 켜주니까 올려주니까 지금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이거 갖고 비행을 하고 동네 비행할 때는 이걸로 할 거예요. 엔조로.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엔조를 폐기하고 다른 글라이더 하나 더 장만해서 두 개 가지고 시합용과 동네용 이렇게 구분해서 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서클링을 하면서 막내가 이제 살아서 올라오나 그거를 제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서클링을 했어요.
자, 막내도 살았고, 지금 핏불은 지금 아직 올리고 있습니다. 아, 미륵장 근처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열에서 벗어났어요. 아, 벗어나가지고 지금 다시 상승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이제 서해안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서 고도가 지금 산악지대를 빠져나가는 동안에 최고 고도가 한 1200 정도 됐어요. 1200 정도, 1100 얼마.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빠져나올 때 전부 다 뭐 800, 900, 뭐 약할 때는 뭐 심지어는 700 이렇게 그냥 출발해 갖고 계속 있는 열 다 잡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진천 쪽에서 진천을 넘어서 두타산이 있어요. 그쪽 두타산을 경계로 두타산만 넘으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열이 빵빵 튀어져요. 그래서 거기 그쪽은 열이 항상 빵빵 튀기 때문에 고도도 잘 올라갑니다. 지금 서풍이기 때문에 동풍에서 이륙장에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핏불만 겨우 이륙했고 막내는 고도를 지금 올렸고 살았어요 이제. 그래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올 때 기회가 있을 때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럼 또 서풍 이륙장으로 또 올라가야 되고, 서풍에서 또 바람이 또 안 좋으면 이륙 못하고, 바람이 또 똑바로 잘 들어와야 이륙하고, 옆에서 불면은 또 좁으니까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실패할 확률이 또 높고, 동표는 좀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더를 들었을 때 바람 방향이 조금 옆에서 올라오더라도 다시 잡아가지고 스피드로 밀고 나가서 이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핏불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기본 방향이 서풍이기 때문에 이제 동편 착륙장, 동편이 벌판을 건너서 이제 산악지대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열을 잡고 산악지대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항상 이렇게 바람 방향에 따라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코스가 비슷하고 우리가 바람을 거슬러서 비행을 하면 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결 따라 배를 타듯이 우리도 이제 바람을 따라서 비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자연의 이치에 맞는 거죠. 열이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고 바람을 벗어나서 열이 생기지도 않아요. 열이 생겼어도 바람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람을 이용해야 됩니다. 앞에는 핏불 부메랑 12가 지금 저하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메랑 12가 좌턴을 하면서 내 머리 위쪽으로 이제 같은 열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좌턴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자기가 돌고 싶은 방향으로 돌면 되는데, 예,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누군가는 맞춰줘야 돼요. 아래서 맞춰주고 밑에서 맞춰주고, 일단 통상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비행 규칙상 그렇습니다. 아, 이제 예, 서클링 하면서 이제 벌판 쪽으로 밀렸어요. 이게 저기 바람을 타고 드리프트를 된 건데, 아, 이 방향이 바람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 벌판을 건너서 이륙장 반대쪽 지금 보이는 요산, 요산에 붙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열을 잡고 산악지대를 또 깡총깡총 건너뛰게 됩니다. 자, 이제 피플은 계속 아까 그 자리에서 좌턴을 하고 올리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서 열을 찾고 있습니다. 동편 볼판을 가로질러서 이제 서쪽 맞은편 사면, 서쪽 사면 쪽으로 이동을 해요. 바람이 서풍이기 때문에 저 산에 붙이면은 아마 올라오는 열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이쪽에서도. 하강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상승이 된다는 뜻이죠. 산 능선에 올라타면 아마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산 능선 쪽으로 조금 더 밀어봅니다.
아직까지 사이렌 소리 하강 계속 울리고, 누가 안 올라가는 만큼 자주 열을 찾아서 올리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상승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탐색 한 바퀴. 약해요. 자, 지금 고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찬밥 더운밥 안 가리고 상승만 되면은 약하더라도 한 바퀴 돌려서 계속 유지 상승이 되면은 일단 고도를 올리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하지만 계속 찾고 있어요. 이러다가 봄이기 때문에 고도를 조금만 더 이렇게 올리면은 계속 센 쪽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이동을 하다 보면 큰일이 빵 칠 수도 있어요. 보통 봄에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돌리고 있으니까 핏불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지금 시원찮아요. 조금 더 위치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보다 높이 있던 핏불이 호도가 많이 까졌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제 밑에. 언제 이렇게 하강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나? 순식간에 고도가 많이 까져 있네요. 저는 뭐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건지 마는 건지 지금 일단 올라가고는 있어요. 분명히 저보다 높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아래로 까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간 건 아니고 핏불이 빨리 까진 것 같아요. 하강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상승다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렸는데 이제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되고 부메랑 시비가 순식간에 아래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빨리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참 비행이란 게 늘 그렇게 같이 다니면 좋은데 알 수 없어요. 비행은 혼자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XC를 많이 했는데 재미없어요. 멀리 가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짧은 거리도 재밌습니다. 짧은 거리도 재미있고 또 같이 열을 찾아주고 이렇게 서로 정보가 돼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서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차도 같이 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거기다가 날도 좋고 비행도 잘 되고 해서 고도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또 같이 또 멀리 날아간다면은 금상첨화겠죠. 여기서는 고도가 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쪽으로 또 바람 타고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 또 상승되는 구간이 있으면은 또 돌릴 거예요. 계속 잡을 거예요. 참 그 날이 좋아서 이륙장에서 저기 바로 빵빵빵빵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륙이 잘 쉽게 되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타이밍에 이륙을 하게 되면은
같이 보도를 잡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많이 날아오는데, 이렇게 서풍이 이제 동풍 이륙장에서 뜨문뜨문 이륙을 하다 보니까 이 텀이 많이 생겨서 선두 그룹은 이제 비행할 의욕을 잃고 내려요. 내리면은 또 의지의 한국인은 포기할 줄 모르죠. 늦은 시간에 이륙했어도 꾸역꾸역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텀이 있다 보니까 같이 비행하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 참 끈질깁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고, 저는 핍하고 상대적으로 일찍 이륙을 해가지고 일찍 이렇게 건너왔는데, 한참 그때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그때 이륙을 해도 될 시간이었었어요. 시간이었었고 또 그 비행을 또 평상시에 뭐 한 30여 킬로 이렇게 비행을 하면은 또 꾀가 생기죠. 아유 뭐 오늘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옆에 동료가 같이 있어주면은 힘나서 같이 또 비행을 하는데, 또 다 착륙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더 갈까 내릴까, 더 갈까 내릴까. 비행은 항상 갈등의 연속이에요. 지금 핏불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핏불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뿐만 아니고 이게 텀이 길지만 팀원들이 또 꾸역꾸역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래도 나는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1000m 정도 올리고 건너뛰고 올리고 건너뛰고 이렇게 열을 좀 자주 잡았는데, 다른 팀원들은 늦게 온 팀원들은 뭐 1000m도 구경은 못했대요. 뭐 7,800, 900 이렇게 이렇게 잡고 계속 있는 열마다 다 잡고 이 산악지대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좀 1000m 이상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다른 팀원들이 넘어온 팀원들은 아주 고생을 했을 거예요. 확실히 3월 중순이 되니까 열이 좋습니다.
뭐 고도가 낮아도 바로바로 열이 잘 생기니까 이런 산악지대도 건너뛰고. 아, 여기가 골프장인 것 같네요. 네. 아까 그쪽은 공동묘지였고 이쪽은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하강이 되고 있어요. 저 골프장 근처로 가면은 아마 상승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서 비행을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진입할 때가 있고 왼쪽으로 진입할 때가 있고 가운데로 가로질러 갈 때도 있고 다 그날 바람 방향에 따라서 진입하는 조건이 다 틀립니다. 지금은 오른쪽으로 골프장 오른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화면상으로 아직까지 핏불이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비행할 때는 제가 항상 확인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낮게 다닌 것 같아요. 핏불은 아까 그 전 요 서멀 말고 전 서멀부터 갑자기 이제 저보다 높게 있다가 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도를 계속 못 올리고 계속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열이 예, 일정하게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오다가 이제 열이 딱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그냥 찌찌찌하고 딱 계속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 살짝 방향이 틀어집니다. 틀어지면은 또 그거를 찾아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또 이제 한 방에 또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감각으로만 찾아야 되니까 또 약했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찾아가면 또 강하게 올라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방향이 약간 기울어졌다가 다시 똑바로 올라가고 그러다 바람이 가스트가 불게 되면은 또 상승이 약해졌다가 또 찾아 들어가면 강해 올라오고 아주 그냥 반복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그날 기상 바람은 기본 바람은 풍향은 약했고 가스트는 그래도 18km에서 20km 불었습니다. 기본 바람은 뭐 10k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약했기 때문에 뭐 저기 열 잡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스트성 이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제 그 열도 이제 바람에 따라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죠. 자, 여기 지금 요 골짜기를 지금 일단은 넘어가야 돼요. 앞에 저기 진천 시내가 보입니다. 여기 마지막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계속 뜨뜨미지근하게 돌고 있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마지막 산 평야지대하고 산하고 거기에 핏불이 낮게 그 맞은편 산으로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고도가 너무 낮았어요. 낮아가지고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낮은 능선 그 안쪽으로 아마 착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착륙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고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가서 여기 가다 보면은 어디냐 이제 진천 이륙장하고 두타산하고 그 사이에 오늘 같이 비행을 나오신 정경석 진천에 사시는 정경석 회원님 집이 거기 있어요. 두타산하고 그 진천 이륙장 그 사이에 거기서 식당을 했었는데 이제 식당은 처분을 했고 아직도 거기 집이 거기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두타산을 넘어갈지 말지는 그쪽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타산에 붙이면 거기서도 아주 고도가 기본이 1500 이상 올라가니까 아주 잘 올라갑니다. 두타산은 이 근처에서 산이 제일 높은 산이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충청 남도에서 이제 충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충청 남도에서 이제 북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저 길 계곡에 핏불이 낮게 붙었어요. 낮게 붙었는데 너무 낮아요. 산보다 낮기 때문에 막내는 이륙하자마자 그 높이에서 올라왔는데 핏불은 못 올라왔습니다.
비행 잘하는 친구가 항상 저 아무리 고도가 낮아도 살아서 올라오는 친구인데 아주 의욕이 확 꺾이네요. 착륙하는 걸 보니까 지금 착륙했는지 붙었는지는 지금 이 화면에서 안 보이고 있고 이제 무전이 착륙하면 무전이 날아올 거예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글라이더 색깔이 워낙 하늘하고 구름하고 이렇게 하늘에는 항상 뭐 구름 한 점 없어도 구름이 이렇게 허옇게 파랗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은 이 글라이더가 지금 안 보여요. 이게 스텔스 글라이더 이게 눈에 잘 안 띈다고. 그래서 같은 비행을 하면 동료들이 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글라이더가 새 거면은 그래도 저기 막 눈에 좀 띄는데 오래돼 가지고 또 색깔도 선명하지 않고 하니까 하늘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흰색 뭐 파란색 보라색도 이제 지금 앞에 그 이렇게 약간 보랏빛 띄죠. 뭐 그래도 스텔스 같아요. 스텔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료들 글라이더를 잘 찾는데 동료들이 저를 잘 못 찾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글라이더가. 자 이제 산악지대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핏불은 저기 내렸어요. 요 골짜기에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행을 할 때는
시야를 넓게, 그리고 항상 마주 경계를 하면서 비행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동료 주위에 동료를 찾으려고 이렇게 서클링을 하면서 잘 이렇게 살피는데, 내 비행만 한다고 서클링 할 때 내 열에만 집중하려고 이렇게 시야를 좁게 이렇게 비행을 하면은 위험해요. 지금 서클링 하면서도 멀리,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를 골고루 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디서 동료 날개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하는 독수리라든가 매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경비행기,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녀요. 이게 헬기도 가끔 날아다니고, 아주 낮게 날르죠. 저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1000m 이하로 이렇게 우리 글라이더 텐덤, 손님 태우는 것처럼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밑으로 경비행기가 이렇게 안성하고 천안에서 이제 경비행기가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비행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헬리콥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머리 위로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순간 나는 그냥 떨어져요. 추풍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또 헬리콥터가 내 밑에 있는 순간 또 글라이더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헬리콥터 날개에 그 바람이 굉장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항상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나면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지금 핏불이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무전을 합니다. 저를 보고 쫓아오는 건지 아니면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경석 씨가 피크라고 무전을 하고 있어요. 피크를 착륙한다고 그러는 건가? 하여튼 무전이 날라왔어요. 지금은 착륙하고 이제 무전을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내렸다고 무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쪽으로 가서 내릴까 지금 고민이에요. 핏불이 있는 쪽에서 내릴까 아니면은 저기 경석씨 집 앞에서 내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고민할 때는 서클링 하면서 고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승되는 데서 돌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하강되면서 고민하면 고민할 시간도 없이 내리게 되니까 일단 유지 이상 되는 데서 고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동료들을 찾거나 이거 할 때 항상 서클링 할 때 찾습니다. 찾거나 고민을 생각을 하죠. 다음 이동 목적지를 어쪽으로 갈까?
하강을 하고 고도가 낮을 때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열을 찾거나 안전하게 착륙할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고민하는 동안 슬금슬금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로 이렇게 조금씩 밀려가지고 이제 고민할 것도 없죠. 이제 거기 가는 것보다 이 벌판을 건너가야죠. 이제 피플 내린 곳으로 가려면은 이제 정풍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확실히 들리네요. 착륙했습니다. 아까 낮게 붙는 걸 봤는데 못 올렸네요. 지금 경석씨가 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고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무전을 해서 피플하고 무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 이륙장 거진 다 왔대는데 지금 내가 진천 이륙장 앞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보이고 있어요. 야, 내가 진천 이륙장에 있어. 어디 있어? 빨리 와. 서클링하면서 이렇게 드리프트가 됐네요. 경석 씨가 산악 시대를 막 걷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진천 이륙장입니다. 지금 경석씨를 찾고 있어요. 빨간 글라이더이기 때문에 넘어왔다면 눈에 잘 띌 거예요. 오른쪽 라이저에 있는 산이 두타산입니다. 여기 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건너서 두타산이고 지금 바로 앞쪽에 보이는 낮은 능선 끊어진 가운데 끊어진 데가 이제 진천 이륙장이고 진천 이륙장과 두타산 그 사이에 마을이 있는 데가 경석씨 집이에요.
지금 저희 밑으로 헬기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가고 있어요. 저 개 같은 헬기 바로 내 밑으로 지나가네. 지금 악셀레이션을 하면서 그 헬기 그 프로펠러 풍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에 악셀레이션을 하고 자 이제 지나갔어요. 아유 놀래라. 아니,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지나가네 밑으로. 아, 그 헬기가 또 경석 씨가 또 헬기하고 같은 곳으로 마주쳤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내 밑으로 지나갔는데 경석 씨는 같은 곳으로 헬기가 와서 아 진짜 놀래라 이 새끼 그냥. 자 지금 또 한 바퀴 돌면서 주위를 살폈는데 경석 씨가 이제 낮은 곳으로 저보다 낮은 곳으로 지금 진천 쪽 저 있는 쪽으로 막 빨간 글라이더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제 밑으로 통과하면서 경석 씨하고 같은 곳으로 헬기가 오는데 그거 피하려고 글라이더를 왼쪽 오른쪽으로 막 흔들면서 헬기 눈에 띄려고 발악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다행히 헬기가 보고 보도로 이렇게 옆으로 확 비껴가지고 피해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상승이 되니까 지금 돌리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경석씨는 여기가 자기 집이에요. 안 봐도 뻔해요. 고도도 낮고 집 앞에 논에 내릴 것 같아요. 기술은 착륙했고 경석씨는 지금 요 호수 쪽으로 낮은 산 능선을 겨우 넘어서 이제 왔어요. 이제 일단 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 고도를 확실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낮다는 것밖에. 자 지금 빨간 글라이더가 지금 오른쪽 산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경석 씨보다 높기 때문에 저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두타산이에요.
대타산에 일단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붙여서 보고 경력씨가 따라서 붙어서 올라오면은 같이 넘어가는 거고, 안 올라오면은 그냥 여기 내려가지고, 경석씨는 이제 집에 차가 여러 대가 있어요. 오늘 픽업 차량도 이제 경석씨가 제공을 해줬는데, 네. 승합차, 아주 큰 승합차, 버스 같은 승합차를 끌고 와가지고, 차 두 대 올라갈 것도 없이 한 대에 뭐 사람하고 블레이드하고 다시 또 이륙장에 올라갔는데, 집 앞에 내려서 다른 차를 또 저기 끌고 갈 거예요. 저기 핏불도 태우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도 내리면은 편하게 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보도가 여유가 되니까 두타산에 붙여서 진천에 저기 경석씨가 비행을 어떻게 올리느냐 내리느냐 요거를 한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저도 넘어가거나 말거나. 경석씨가 넘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간만에 비행을 나와가지고, 보통 오랜만에 나오면은 또 지금 계절인 만큼 3월달 봄 기상이기 때문에 위축돼서 비행을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데 너무 왔어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간땡이가 큰 것 같아요. 뭐 헬기 만났을 때는 좀 쫄았겠지만 비행은 그렇게 뭐 쫄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여기 보이는 게 요 밑에서 돌리고 있어요. 올라오려고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집에 내리려고 고도 처리하는 건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두타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강됩니다. 산에 붙이면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여기 정상에만 올라가면 열이 어마무시하게 튑니다. 여기는 그리고 더 이상 넘어온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막내 선웅이가 이륙해서 바닥에서부터 끈질기게 자꾸 올려가지고 고도를 조금 우리보다 늦게 올렸는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벌판을 또 건너 뛰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벌판을 건너오고 있을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일찍 이륙해갖고 건너와가지고 이 두타산에 붙여갖고 1700을 한 방에 올렸는데 여기서 초당 11m, 12m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여기서 센열은 보통 초당 10m가 올라가는데 11을 이렇게 서클링하면서 아주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잡고 이 벌판을 또 지나서 증평 괴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나는 내렸는지 알고 전화를 했는데 공중에서 또 전화를 받더라고. 비행 중이라고. 그래서 어디쯤이냐 그랬더니 두타산 지나서 산 하나 더 넘어서 저기 벌판 건너서 산 하나 더 넘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비행 안 할 거면 바로 내려라. 픽업 갈 테니까. 그래서 픽업을 해왔어요. 같이 갔으면은 계속 갔을 텐데 지금 여기 능선만 올라타면은 여기 뭐 1800, 2000 막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던 게 지금 한 10점은 생겼어요. 구름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열이 익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상승이 되고 서클링을 해서 서클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때 보니까 경석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 앞에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리는 것 같더니 예, 글라이더가 빨간 글라이더가 눈앞에서 사라져서 안 보여. 그러면은 저 다리 건너 집이거든요.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거기 내리다가 모내기 하려고 이게 물 받아놓는데 거기 미끄러져 갖고 처박혀서 처박혔던 데가 있는데 예, 그쪽 위에 내린 것 같습니다. 아, 열이 좋아요. 열이 좋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올라갈까 말까. 아따, 또 우리 고양이가 또 녹음하고 있을 때 꽉 화장실로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노래 긁네. 녹음하고 있을 때 문을 잠그는데 이제 문 앞에서 낑낑거려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주면은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 좀 막내가 조금 빨리 왔으면 같이 네, 계속 갈 텐데 네, 갔을 텐데 제가 내린 다음에 두타산 쪽으로 온 것 같아요. 막내는 그래서 텀이 너무 길어서 같이 출발하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일단 정상까지는 올라왔어요. 고도가 넘어가지는 않고. 자 이게 나도 이제 저 앞에 내려가지고 편하게 경석씨 픽업을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복귀를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일단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넘어갈 거면 벌써 바싹 붙여갖고 넘어갔는데 지금 아직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풍입니다. 지금 정풍 받으니까 계속 하강을 하고 있어요. 내릴 때는 저 앞에 보이는 가장 넓은 논 그쪽이 내리기가 가장 좋습니다. 진천 이륙장을 넘어왔기 때문에 요 앞에 도로 길가에는 전기줄도 많고 논도 있긴 했는데 예, 논도 있고 내릴 때는 있는데 이제 전봇대 전기줄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넓은 여기 앞에 낮은 산 능선을 넘어서 물줄기 흐르는 개천을 건너서 그쪽 논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우리 오늘 선홍이가 비행을 아주 잘했어요. 막내가 우리 저 전 막내가 나와서 같이 비행을 했었으면은 아주 더 재밌었을 텐데 지금 전 막내가 오늘은 비행을 사정상 못 나왔고 현 막내가 아주 비행을 잘했습니다. 젊은 피. 오늘 여기 우리 팀에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오늘 비행한 게 이제 뽕을 맞지 않았나. 비행 XC에 뽕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초당 11m짜리 12m짜리 열도 잡아서 올라갔고
뭐 보통 글라이더 10m만 돼도 그냥 뒤집어지고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10m 이상을 넘어서 11m, 12m짜리를 경험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고 또 그거를 잘 견디고 고도를 또 잡고 또 벌판을 건너뛰고 또 산을 건너뛰고 아주 훌륭합니다. 자, 저는 경석시 집 옆에 내리겠습니다. 낚시, 지금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차도 많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개울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 경석시 집이에요. 지금 앞에는 학교 있고 학교 건너서 지금 앞쪽에 도로 넘어가 경석시 집이고 제가 거기서 그때 처박았기 때문에 그쪽은 내리지 않을 거고 가장 넓은데 좋은데 놔두고 좁은데 굳이 들어가서 내릴 생각은 없어요. 안 좋은 기억이. 네. 지금 딱 북서풍이기 때문에 그쪽에 내리기 좋은데 여기 낚시하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와서 보이고 합니다. 여기 내려가지고 또 시간 나면은 낚시하는 거 구경하고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낚시도 해도 되고. 저 앞에 보이는 다리 오른쪽에 경석시 집이고 저 다리가 오른쪽에 제일 큰 건물이 경석시 건물입니다. 두타산에서 나올 때는 정풍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랜딩은 정풍이 아니죠. 이때는 이제 바람이 죽었어요. 바람이 죽고 또 지상바람은 또 윗바람하고 틀립니다. 그래갖고 저는 가장 속도가 약한 그 지점을 정풍으로 보고 랜딩을 하는 거예요. 랜딩은 했고 글라이더는 앞에 떨어졌습니다. 앞에 떨어졌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무풍이거나 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배풍이면은 이제 배풍 때도 이제 배풍 착륙할 때도 글라이더가 앞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랜딩을 사뿐하게 했어요. 그럼 배풍은 아닌 거고 바람이 무풍일 때 이제 속도가 가장 낮은 곳. 정풍으로 보고 랜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계곡이거나 골짜기거나 강가나 이럴 때는 기본 풍향하고 틀려요. 바람이 어차피 랜딩은 부드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착륙을 해야 하드 랜딩을 안 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XC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랜딩을 했고요. 경석시는 이제 여기서 경석시는 자기 집 앞에 내렸기 때문에 내가 핏불하고 무전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내려서 픽업을 해주겠다 뭐 이런 뭐 그런 거를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근처에 내려가지고 빨리 전화해가지고 덤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내렸을 때쯤 지금 하늘 보면은 구름이 좀 생겼어요. 이때쯤 이제 선웅이가 막내 선웅이가 두타산에 붙여서 막 고도를 올리고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3월 19일 일요일 비행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아, 너는 차가 많으니까 그냥 집에만 내리면 응? 좋네. 아까도 너 없을 때 운기 엄청 조사 네 얘기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자주 바꾼다고? 세금 털라고 그래 나. 뭐 별 얘기 다 했어. 그 저기 취 등록하고 막 그런데 돈 많이 들 텐데 그렇게 자주 바꾸면은. 그래서 내가 아마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거야. 취미야? 취미? 아, 렌저스리 걸레 갖고 참 비행 재밌게 한다. 너덜너덜한 거. 난 옛날에 저기 운규 렌저 2 갖고 비행한 것처럼. 그래서 난 산출은 새 걸로 항상 가라. 아무리 달리면 걸레 같아도 줄은 새 거야. 아유, 세이. 지용이 형, 아까 이륙 잘 한 것 같은데, 걸었어? 나 집어넣자. 아, 너무 일찍 떴네. 아직 한참 비행할 시간인데? 예, 한시쯤. 이제 구름 좀 희끗희끗 생기네. 사탕 하나 먹어. 거칠던데. 아, 봄이니까 당연히 거칠지. 너는 오랜만에 비행 나가니까 그렇지. 매주 해봐. 원래 거칠어. 사물따로 해. 어우, 뭐, 큰 거 한번 빨아 당기는 거 만났더니 날개가 위에서 그냥 놔두더라고. 확 당겼다. 어우, 셔. 어우, 뭐 사탕이 이렇게 시냐. 오다가 쫓아 오다가 안 오더라고. 나보다 훨씬 더 높아 있었는데 글라이드 두 대가. 다른 사람들인가? 780한 800 안 될 때 쬐어요 그냥. 앞에 가서 잡으려고 앞상 가서. 어우, 찢어졌네. 꼬매야 되겠네. 에어하트 이거. 아. 이거 탈레모 그냥 타면 안 돼. 아, 이게 에어하트인가? 맞네. 하네스가 족 같아 진짜로. 내가 이거 백을 샀다가 이게 이상해요. 이거 하네스 바꾸고서 아 영 비행이 이상하다고 근데 적응하면 돼야 그래 계속 탔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비행 안 하려고 똑같은 기체에 똑같은 몸무게인데 이제 하네스만 틀리죠. 그 형이랑 저거랑 이제 아 나 오늘 안 탄다고 했더니 아 나 자기가 탄다고 그랬더니 그걸 탔어요. 걸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비행 안 나오죠. 허리 좀 삐끗해서. 그렇게 이렇게 흔들리던데요 이거 애한테. 아니 세팅을 잘해야지. 왜 세팅하기가 힘들어. 자세가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엄청 개졌어. 이건 그냥 담아 안 돼. 여기 높여야 돼. 높이고 이게 원래 그냥 타면 이렇게 다리가 아래로 숙여지거든. 미끄러지는. 그걸 올려야 되고. 참 웅규 형 사석으로 와서 기다린대요. 사석이 어디? 그 청보디 천안 넘어가고 청주 넘어가고 바로 천안 넘어가고. 해갖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서쪽으로 그냥 슬슬 가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비행을 많이 안 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는 데가 딱 나오더라고요. 어? 여기 보탑사. 그때부터 뭐 다 알죠. 집 근처 오니까 알아? 아니요. 보탑사고 탑. 보탑사가 어디 있는 거야? 첫 번째 저주지. 영국 저주지라고 그 말레산. 말레산 딱 오니까 뭐 다 알죠. 뭐 맨날 버섯 따로 굴러 다니거든. 헌하지요. 뭐 그때부터는 뭐 누가
아는 길하고 모르는 길하고 좀 틀려지지? 틀려요. 눈이 따로 갈 때 그 등선을 막 타고 간 기억이 위에서 보니까 딱 나더라고요. 바다 이건데 다이렉트인데 바로 다이렉트 리스트가 선물 바로 잡고 장거리 가려면 3월 중순 이후로 가야 돼. 지금 보통 빨간 것 같아. 이게 부타산으로 붙이려고 이렇게 오는 거지. 나올 때 바람 반대로 시작했어. 어? 아 뭐야? 아이씨 이쪽으로 탄다고. 아니 손길이 형. 네. 응. 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왜 이렇게. 됐지? 야 고도 얼마까지 올라가지? 여기 1700 너무. 1700. 어우 야 씨. 여기에서 1600 했어. 야 어우 그럼 그냥 풍경까지 그냥 가는 날씨네. 좀 저쪽에. 저기 산을 다시 넘어왔어요. 아 여기까지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두타산 넘으면 잘 올라가. 두타산에서 너무 잘 올라가. 아. 밑에는 까맣고 위에는. 아 피플 너 내려서 그래. 아 선배님 당연히 먼저.